구미에 사는 김명선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울고 싶을 때가 많았고 한동안은 꿈을 되게 자주 꿨었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게 살았어. 진짜 돈에도 채워보고 너무 없이 살기도 했고, 제가 벌어서 식구들을 벌어 먹은 적도 있었고, 힘들게 사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왜 울어? 울지마 마자. 뭐가 그리 제일 힘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정말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응. 원래 사주팔자가, 본인의 사주팔자가 본인이 어릴 때부터 굴곡이 너무 심하다. 네. 너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야. 그렇다고 너 죽이지 않고 이날 이때까지 이때까지 그래도 지켜주신 분들이 조상분들이고, 쉽게 말해서 뭐 신이 있다면 도와주셨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뭔가 쥐었다 싶으면 놓치고, 맞아요. 잡았다 싶으면 깨지고, 어찌 보면 산을 넘으면 물이 기다리고 있고, 물을 어떻게 건너면 또 산이 기다리고 있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들이 자꾸 중첩이 돼서 오니까, 껴서 온단 말이야. 껴서 오니까 나이는 어린데 그걸 감당해낼 그릇은 못 되고, 사주에 그게 있으니까 그런 기운은 들어오는데 내가 받아들일 만큼의 그릇이 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야. 무슨 신이다 아니다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양주불이에서 그 기운들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게 아니니까, 뭐 내가 뭐 그렇다고 뭐 귀신병이 걸려갖고 뭐 신랑을 좀 팬다든지, 애가 뭐 맨날 뭐 할아버지 소리를 한다든지, 신랑이 뭐 남편인데 갑자기 뭐 할머니가 와갖고 막 일한다든지, 눈에 보이는 이 기운보다는 본인의 집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이 터에 이사를 올 때 벌써 상문 주당이 끼어서 들어왔다고. 이게 이제 상문이 3-4년 전부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주에 적살, 동법, 동티살이라 그래. 적살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붙어왔다라는 얘기야. 내 조상이나 내 귀신도 있지만 손 탄다라는 거. 저 아들내미 사주를 봐서라도, 아들 사주를 봤을 때도 아들이 저렇게 태어났어야 되는 게 아니라 손이 붙었던 상황인 거야. A집안하고 B집안하고 이 손이 많이 타는 집안이었는데, 이게 겹쳐서 중첩이 돼서 누리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저 아이한테 저런 병이 생겼던 거고, 표적이. 내가 보니까 친정 아버지하고 니하고도 사이가 좋았다고는 말 못한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따로 살았는 걸로 보여. 돌아가신 영가를 보니까 따로 살면서 아버지가 나무를 달았든지, 그러니까 장인이지. 이 적살, 동법 동티가 든다라는 거는 뭔가 쇠를 만지거나 나무를 자르거나 집을 고치거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집을 팔았는데, 이제 얼마 뒤에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서인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가 할머니 집을 지나가는데, 그래. 할머니 집을 고쳤더라고. 완전 딴 집이 됐잖아. 맞아요. 근데 사람이 거기서 죽었단 말이야. 맞아요. 영가는 내 집이라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랬잖아. 내 말은 상문이 중첩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집안에 상문은 났었어. 네가 어리니까 몰라서 그렇지. 우리 미니가 태어나기 전에 상문이 났었고, 미니가 태어나고 미니가 4살, 5살 될 때쯤, 3-4살 될 때쯤 아버님 돌아가시고, 여기에 또 중간에 상문이 나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상문이 나고, 이렇게 계속 중첩이 되어 왔었다고. 그러면 너희 집은 아버지 때부터 이
적살 동법 동티가 계속 타고 들어왔는 거야. 내 조상도 있고 상봉도 있지만 이거는 또 다른 우리가 붙어오는 귀신이라 그래야 돼. 굉장히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에 나를 불렀다고 해. 쌤 살고 싶고 새끼 때문에 살고 싶은데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느낌이야. 야가 그렇다고 막 무당집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 신에 맹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받아야 되겠다고 니한테 신받자고 종용을 하는 것도 아니야. 지금 첫째는 이걸 깨기 싫은 거야. 내 가족, 내 아이. 네가 지금 죽으려고 해도 못 나가는 이유가 저 아이 눈빛을 보면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으잖아. 왜 아버지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 없어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 아이한테 부모 없던 자리를 또 주기 싫은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지키고 싶은 게 또 너무 많잖아. 그래서 신청을 했잖아. 그러면 이 살을 잘 벗기고 난 다음에 이사를 가. 새로운 기분으로 이사를 가서 살림을 정리해서 그래 눅지고 처지고 무거운 기운은 선생님들이 닦아줄 거고 살고자 하는데 희망이 안 보이는데 그 희망의 빛을 어디로 옮겨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 했을 때 은혼만 맞는다면 신랑각시가 은혼이 맞고 저 아이를 키우겠다라는 부정이나 모정이 강하다면 이 일은 해결이 금방 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버지 그 다음 할머니가 내가 아까 그랬잖아 머리가 좀 아프다 많이 치매가 있었는지 여긴지 저긴지 저긴지 여긴지 자꾸 오면서부터 니한테 생각을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어쨌든 니가 바보 된 기분이야. 그래서 그런 살들이 자꾸 중첩이 되어 왔으니까 오늘의 솔루션은 그렇게 그 중첩된 살들을 다 제거해주고 나면 한결 가벼워지고 한결 좋아지고 꽂히지 않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우리 신랑하고 손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가 결정지어지는가. 그럼 열심히 살면 돼. 그러니까 너무 영적으로 무당적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알았지? 네. 알았지? 예예. 예.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신의 가물이나 조상의 가물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이라고 그러죠. 손이라는 거는 이렇게 날라오거나 붙어오는 귀신인데 쉽게 말해서 적살 동법 동티라 그래서 나무를 다루거나 음식 끝에 상문이 나기 전에 그런 홍기가 붙어가지고 손님이 온 거죠. 와서 집안에 우아한 질구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걸로 인해서 상문이 나고 난 다음에 이 상문이 계속 이제 2, 3년마다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상문 주당하고 중첩이 된 거예요. 서로 샌드위치처럼 중첩이 됐는데 이 기운이 계속 감고 돌고 있다 보니 서로 양주부리 부부 사이에서도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 홍기 때문에 이 적살 이렇게 표적이 되는 적살이라는 이 홍귀신이 자꾸 날아다니면서 바람을 일으키니까 아무래도 이 집 때문인가 보다 자기가 신을 받아야 되는 거 건가 보다 아니면은 뭐 때문이다 라고 자꾸 이유를 밝히는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손님의 적살 기운 때문에 많이 힘든 거고 거기에 상문이 같이 들다 보니까 이 기운들이 한꺼번에 2, 3년마다 한 번씩 첩이 돼가지고 계속 눌려지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꿈몽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경자년 한 해에서는 이게 이제 사구살이 집 식구들을 한 사람씩 다 눕혀놨다면 신축년 새해에 돌아오면 반드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운기가 들어오니 지금 사례자분께서는 뭔지는 몰라도 굉장히 불안하고 잠을 못 자면서 뭔가 이 득단의 조치를 나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서 이번에는 이 손이라는 적살 기운을 동법 동티를 없애고 그 다음에 조상의 가리를 잡아주고 따라들고 묻어드는 이 기운들을 다 정리를 하고 나면 별로 문제 없는 집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한테는 그 어병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뭐 호떡 장사를 하든 뭐 운동화 장사를 하든 뭐 우리가 식품 가게를 하든 채소 가게를 하든 야가 뭐 채소를 하든 과일 가게를 하면 신랑이 물건을 떼다가 해주고 그 다음 아침 저녁 출퇴근 시켜주고 이러면 차라리 신랑도 낫고 너도 좋은 거야. 너도 바깥에서 사람들 상대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그게 에너지가 돼서 다시 또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계속 장사해보려 그래가지고
돈도 없는데 무슨 장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장사의 신이 와 있다. 걱정하지 마. 돈 벌고 네. 욕심 먹고 신단 많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신랑하고 둘이 네가 진짜 재주가 있다면 돈 벌어가 야들 둘이 젊고 잘 살게 해주고 싶은 게 네 소원이잖아. 네 맞아요. 그래 그래 하러 가자 그러면. 그래 하면 된다. 근데 처음에 딱 뵀을 때 아 그래도 내가 살 길이 있구나 하는 걸 딱 느꼈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야기해보니까 정말 다른 신가물 때문인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었고 또 그냥 속이 시원해요. 알고 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고 도와주신다고 하니 감사하죠. 아버지가 제일 앞을 섰다. 뭐니 뭐니 해도 네가 귀신을 아나 조상을 아나 무엇을 알겠노? 뭐가 그래 이 젊은 사람이 서러워서 이걸 신청했을까? 아버지가 딸 죽을까봐 제일 먼저 들어오고 거기에 양사동간의 할머니가 되었든 외할머니가 되었든 이렇게 들어오고 장군에서 주당에서 이렇게 많이 따라들고 묻어들고 네 양주 가슴에 한이야 원이야 하고 들어서는 이 판국인데 살아도 힘이 들고 신랑하고 부딪혀도 힘이 들고 그냥 누가 두다리 패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힘들다 그 기운이 자꾸 처지고 나는 일어서려고 하는데 자꾸 때려눕히고 그래서 부친 대례가 가장 앞을 많이 섰고 첫 번째로는 이 독법 동티술에서 제일 먼저 들어와가지고 너를 사냥을 하고 겨냥을 한다 상문이 낮아 또 상문이 나고 상문이 낮아 또 상문이 나고 상문이 낮아 또 상문이 나고 북상문에 진상문에 형제상문에 사돈상문에 겹사돈의 상문에 이렇게 상문이 줄을 잇고 들어오니 인다리를 놓고 상문이 인다리를 놓고 이렇게 따라 들어온다. 첫 번째로는 상문 주당살이 제일 많이 들어서고 조상으로는 쉽게 말하면 부친자리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외할머니 너 불쌍하다고, 응? 그래서 차례차례 제 차례로 길문을 내려갈 때 이유와 원인을 몰랐다면 낱낱이 고고히도 다 찾아서 다 가려내고 나면 별일이 없을 것이니 이 시가정 김씨 여당에 부정영정 거들어 와봅시다. 예. 청파에 홍기가 들어섰고 청파에 청기가 들어섰고 청파에 황기가 들어섰다. 오늘날에 들어설 때 상문의 주당에 사자가 이렇게 들어서서 상문의 사자가 이렇게 들어서서 남사자다 여사자다 청기 홍기의 뜬기 사자다 너 중에 객사공원의 사자다 상문의 주당에 걸린 사자다 음식 끝에 따라오던 주립의 사자다 그래 머리가 아파서 그래 어찌 보면은 너희 할머니 외할머니 그래 내 정신 넘주고 너네 정신 싫어서 장난을 일으키는 장난기 사자다 오늘날은 상문의 사자가 아니 청기의 청파에 홍기의 홍파에 청파의 황기에 이렇게 다 걸려서 있다 그러니 네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 홀로 단독으로 사천명기 받으러 다니고 사회수부 요원정기 받으러 다니고 이 동네 저 동네 맞아요 들풀처럼 다니다가 결국에는 남의 집 화원을 만들어줬는지 나무를 만들었는지 집을 지었는지 거기에서 이 접화살이 들면서부터 아버지가 운명을 달리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주위에 너희들이 옆에 없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 소리만 들었지 죽을 때 인정을 본 자식도 없었고 아버지가 홀로 외롭게 단독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다 원하니야 원하니야 이 원하니 기다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몇 년 뒤에는 그래
너희 가정에 엄마 주력으로 외할머니. 네. 외할머니 치매가 들었는 이 할머니가 죽을 때는 내 정신 넘주고 너네 정신 싫어서 네. 전파에 진짜 내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네. 돌아가셨다.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너희 시댁 쪽으로 네. 쉽게 말하면 신랑 쪽으로 네. 여기에 그래 아버지 형제자 네. 여기는 암자로 돌아가셨나? 병이 있어서 돌아가신 것 같아. 아버님 형제자는 작은 아버지지 네. 그러니까. 네 뭐 그러니까 거기도 술 때문에. 그래 여기 암인가 네. 뭔가 맞아요. 배 쪽이나 위 쪽이나 네, 맞아요, 맞아요. 간이나 네. 이쪽에 이름 있는 병을 안고. 네 맞아요. 돌아가셨다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원지고 한지고 네. 오늘날에 들었으니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겹사도네. 네 말 맞다는 어른이 네.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네. 그리고 또 겹사도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 또 그 겹사도네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네. 이런 식으로 줄 초상이 북창문에 다 열려서 초상이 나는 형국이다. 네. 그러니 이 사자가 이렇게 들어서서 네. 너보고 살지 말자. 이래 살아봐도 소용없고 네. 전에 해봐도 소용없고 네. 이 세상에 혼자인 것 같고 엄마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신랑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맞아요. 형제간에도 말이 안 통하고 네. 그러니 너무너무 외롭고 고달프게 이렇게 딱 가다 놨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시할아버지 형제자 중에 청춘에 일찍 가고 타살같이 가고 예. 누가 이렇게 자살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이 드는지 너는 집안의 며느리니까 그 얘기를 안 하겠지. 네. 그러니까 시 할아버지다. 너 시 아버지가 아니고 네. 여기 할아버지 자에도 네. 약사고운에 걸리고 약을 먹었는지 어쨌는지 네. 타살로 자살같이 이렇게 가는 혼신이 있다. 예. 그러니 차례차례 이시가족 김씨명당에 이 사자고를 풀어야 조상이 그렇죠. 들어오지. 예. 이 고에 매서 이렇게 힘이 드니 차례차례 닦으러 한번 가보잔다. 그래 인시가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씨 명당에 한번 물어보자. 너희 친정여래의 아버지 고향이 어딘데? 정성입니다. 산 깊고 물 깊은데 아버지가 태어난 그 집을 네. 집 앞에 나무가 있었나? 촌집에 할아버지 집에? 앞이 약간 산이고 산처럼 되어있어. 그래 네. 산이고 네. 집 주변에는 이렇게 뭐 논이가 들이가 앞에 밭처럼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여기에 이 김씨 가정에 들어보니까 김씨 가정에는 소도 키웠나? 네. 할머니 집에 소 이제 우사가 좀 해놓게 있었어. 그래.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지금 탈이 났거든.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게 친정열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게 이 소를 키우는 세부 영신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세월이 많이 좋아져서 그걸 없앴는데 네. 쉽게 말하면 마구간에 네. 소를 키우고. 네. 그걸 보고 무속에서 웅이라 한다. 네. 웅을 많이 위했던 집이다. 소를 많이 위했던 집이다. 네. 소가 조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위했던 집인데 네. 이 지금 마구간을 고쳤는지 아버지가 크고 난 다음부터 할아버지가 소를 없애고 어느 시점부터 이 마구간을 창고 비스무리하게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촌집이 있으면 소를 키우던 데가 완전 폐가처럼 헛간이 돼버렸다. 그러면서 거기 웅이 네. 쉽게 말하면 무너져 버렸다. 이 웅이라는 건 산 능성을 보고 웅이라 하거든. 네. 산 능성. 네. 그러니 이 웅이 산이 푹 꺼져서 네. 산이 푹 꺼져 버리면 어떻게 되노? 그 산으로서 역할을 못 하잖아. 네. 그러니 할아버지도 네. 돌아가셨겠지만 할아버지네 그 형제 중에서도 일찍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계세요. 아버지가 그 영향을 받았다고. 그걸 보고 우리가 웅살이라 하고 네. 세부 영신살이라 한다. 네. 이 살에 아버지가 걸린 상태에서 있다 보니 엄마가 이걸 풀어줬어야 되는데 부부끼리 싸움을 하고 네. 아버지가 명의하려고 엄마하고 내 이렇게 다툼을 두고 이렇게 했었어도 그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고. 맞아요. 조상은 위해주고 뭐 어떻게 엄마가 어디가 조금은 빌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바깥으로 계속 돌면서 한 집에 안주를 못하는 거야. 아버지는 너무 힘이 들었다. 근데 돌아가실 때도 네. 아까 명성이 네가 말했다시피 어디 나무를 건드렸는지 나무를 건드리면 안 되는 날에 큰아버지가 사과 이제 과수원을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사정이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가 계신 그 사과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고목을 베버리고 새 나무를 심었어. 그러니까 나무를 자꾸 손댔다 하는 얘기가 네. 나오는 거야. 네. 아버지가 명이 다 안 됐는데 아직까지 살아 계셔야 되는데 네. 살을 맞았다, 살이 뻗쳤단 말이야. 그럼 이 살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선생님이 영적으로 추적을 하니까 네. 할아버지 집에 소를 키웠고 네. 이 웅이 다 무너졌고 네. 근데 아버지가 자꾸 어떤 나무를 다루면 안 되는 날 네. 나무를 달았거나 나무를 쳤거나 웅을 베었단 말이다. 네. 오래된 나무를. 네, 맞아요. 고목이었어요. 그 나무가 정말 오래된 고목이었어요. 그러니 이 웅에 또 바치고 네. 세구영상 웅에 또 바치고 네.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나무 가지를 자르면서 화해를 하고 나무를 심던 이 웅에 또 부딪히고 네. 그러니 살 수가 없었다. 네. 가자.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야. 아버지 오셨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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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별로 말씀을 못 하신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다 묶여가지고 다 묶여가지고 말을 못 하는데 아버지 그러신다. 너가 다 매고 원망했다 아이가. 너가 다 매고 원망했다 아이가. 응?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엄마는 그래서 못 살겠다 하고 너가 키워야 되는데 돈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 한 잔 술에도 풀어보려고 했고 내 아버지가 첫 번째로 온 거는 네가 죽는다 하니까 내 딸이 죽는다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그렇죠. 일이고 응? 내가 이렇게 죽고 보니 너한테 와서 네가 죽는다고 하니 아버지가 번개같이 들어왔고 3-4년 전부터 그때부터 이 몸이 자꾸 젖어지고 생각이 젖어지고 몸이 무겁고 맞아요. 꿈에 손봉줄 자꾸 놓고 꿈봉사리 자꾸 이 꿈 꾸고 저 꿈 꾸고 그랬었다. 그러니 여기에 아버지 오실 때 예. 아버지가 혼자 오셨겠느냐. 응? 여기에 또 할머니 있다. 가자. 할머니가 원래 좀 깔끔한 성격이었나? 이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실 때는 치매 걸려 돌아가셨어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치가 없고 할머니가 살림을 억수로 연글게 살고 예. 그래서 너금마 절에 대고부터 이 할머니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 예. 근데 할머니가 지금 또 너그 말고도 또 누구를 키웠다는데? 이 엄마 형제 중에서 일찍 죽은 엄마의 동생이나 이래 되는 것 같거든?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할머니가 약간 치매가 왔는데 애기를 한 명을 안고 와. 그래서 명사님 니한테 오니까 니가 계속 눈물바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라. 저 집에 가서부터 네가 그 이상을 느꼈다고. 아버지하고 차고 들어오제, 할머니 차고 들어오제, 엄마 형제 자 니는 잘 모르지만 같이 이렇게 차고 들어와서 할머니가 이렇게 정신이 없고 아버지는 몸이 아프고 하니까 너를 이렇게 주저앉혀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바깥에도 못 나가게.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줄을 놓고 다리를 놓는 거는 싹다 예. 닦아서 아버지가 앞을 서가지고 걷어 줄 거니까 시작해 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런다. 절대로 죽는다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럼요. 아버지가 미안했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무도 건드리겠지만 아버지가 죽기 얼마 전에 아버지 아는 사람도 상문에도 아버지가 갔다 왔거든. 그 다음에 아버지 대신에 너희 신랑이 또 상문 났는데 갔다 오고 너희 집에는 이 상문 주당살이 부채꼴로 쫙 벌쩍 있다. 상문이 쫙 벌쩍 있으니까 안 그래도 날라서 왔는 이 귀신도 있고 이 살이 붙어서 있는데 같이 완전히 이렇게 뭐라노 추적을 당하면서 7-8년 사이에 이거 대여섯 명이 죽었다라는 건 1년에 한두 명 꼴로 죽은 거야. 어째 보면 그 다음 차례는 너희 집 쪽으로 들어오는 형제 계열로. 근데 이게 지금 중첩이 돼갖고 1층, 2층, 3층으로 계속 지금 내려섰는데도 몰랐는 거라 이 상문 주당사를 막아놓는 거를. 그러니 지금부터는 그 상문 주당을 막아놓고 걷어줬다이니 그게 가장 먼저 들어오고 사자가 이렇게 한 사람이 죽으면 세 명의 사자가 오는데 7, 8명이 죽었으면 사자가 몇 명이고 지금.
그래서 오늘은 이 접화살이랑 동법 동티 상문 주당살을 싹 다 벗겨줬더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란다. 오늘 날에 들어서는 이 집에는 어떻게 조상은 어디가 없고 예. 어? 사자가 이렇게 계속 들어와서 상문 주당을 걸고 넘어서서 예. 이 고가 풀어지지 않으니 아이고야 죽고 싶으면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내가 왔다. 살려주세요. 어, 아이고 내가 사자가 어떻게 살려주냐? 살려주세요. 어? 사자가 어떻게 살려주냐? 네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 주당 사자 밑에 따라왔더니 사자가 주인공이 되고 네. 네가 할머니가 죽고 나니 네가 할머니 밑에 따라오는 이 사자가 주인공이 되고 예. 이 집에는 자던 잠길에 잡아가도 모르고 아파서 누워있어서 잡아가도 모르고 정신이 없게 해서 잡아가도 모르고 그럴 때 집안에 무언이 있는 것 같다 해서 미리 불러야 되는데 아무도 안 그런 게 여기까지 되고 네, 나이가 들어서 죽으니까 호상이라 생각하고 예. 맞아요. 어. 나이가 들어서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으로 이름 짓고 돌아가셨으니까 맞아요. 아유 그래서 이제는 호상문은 다 싫다야. 예. 어? 진상문도 나면 좋고 북상문도 나면 좋고 예. 오늘날에 청춘가고 소년 가는 것들을 잡아가면 그 다음에는 풀어줄란가? 살려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아이고 왜 이제서야? 어? 몰랐어요. 너가 애미도 모르고 너가 시애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젊은 네가 응? 안 볼란다. 살려주세요. 아이고 나는 인정이 없어가지고 안 볼란다. 안 보고 안 듣고 내 할 일만 할란다. 자든 잠실에 데리고 가든지 응? 아차 하고 쓰러지는 순간에 내가 데리고 가든지 병원에 대잡해서 술 한잔 먹고 정신 없을 때 데리고 가든지 살려주세요. 병을 줘서 병원에 예. 병원 안 갔다 오다가 주당살이 걸려서 내가 어? 잡아가든지 오늘은 예. 이래서 이 고가 안 풀린다고 아까 선생님 풀어보니까 예. 사자 이 상문 고가 두 개가 안 풀려 안 풀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됐든 네가 됐든 예. 이 둘이서 자꾸 둘 중에 헤어지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거나 그래서 내가 들어올 때는 그 집터 사자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예. 그 집이 죽겠다 그쵸. 그 집이 싫다고 했잖아 맞아요 죽기보다도 싫다. 이사 와서 정말 그 집에 정말 살기가 싫었어. 어? 집터 사자 내가 되고. 예. 사자가 와서 조상 출라 왕래를 하는데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을 치고 간을 보니까 선이 네가 더 미칠 것 같다고.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가고 싶어. 맞아요. 저 집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따라 들어왔고 예. 그 집터에 눌러앉아서 어? 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그래서 집이 치우기도 싫다. 맞아요. 들어가기도 싫고 들어갔다 하면 나오기 싫고 맞아 어. 그래서 오늘은 그거 싹 다 닦아줄 것이 그래 알아 힘다케래 예. 내 자들어서니 옛날이라 그저기라 많이 위하고 많이 닦았던 가정이 분명하구나. 예. 오늘날에 들어서니 조상이 이렇게 앞을 가려서 네. 조상이 벌써 제대로 천도가 안 됐다고. 근데 이 조상이 죽고 난 다음에 무조건 구슬해져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이 조상한테서 살이 끼어서 이 조상이 나를 해를 입히면 네. 풀어주고 해줘야 된다 이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래 조상의 상문에 도법지계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예. 그러니 일신에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정신이야. 네. 마음도 되고 몸도 되고 네. 명도 되고 네. 이렇게 많이 네. 에이, 걸리고 네. 조상이 이렇게 앞을 가리고 이렇게 있었다고 네. 그러면 이거는 직업도 되고 네. 돈도 된다. 네. 이렇게 다 가리고 있으니까 신랑이 돈도 안 되고 맞아요. 직업도 안 되고 맞아요. 어 먹고 살라니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너희 신랑 저러고 있어도 대기 싹싸고 연설하고 해도 좀 게으르다. 살짝 그런 게 있어. 뭐가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맞아요. 이 살이 끼고 이 살이 자꾸 뻗치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 이시가정 예. 김씨명당에는 그래 조상으로는 아버지가 앞을 서고 할머니가 앞을 서고 줄초상이 이렇게 앞을 서는데 동법지계에
쉽게 삼문지개를 이렇게 닦아놓고 나면 네. 괜찮아질 것이고 예. 이렇게 올해는 경자년에는 이렇게 힘이 들고 명태수템을 한다고 이렇게 힘이 들었지만 예. 신축년에는 직업으로 열어주고 일신으로 열어주고 예. 건강으로 화답 열어서 네. 해줄 터이니 네. 너무 걱정하지 마. 예. 그래서 누구누구 할 것 다 없이 아들이 아플 것도 네가 앵매기를 하고 네. 신랑이 아플 것도 네가 앵매기를 하고 네. 지금 친정이고 시댁에 죽을 운세에 돈법지기도 네가 안고 있으니 예. 이렇게 많이 힘이 들었단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닦아주고 열어줄 것이니 네.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예. 상문살이 들어와 있고 이 상문살 때문에 너무 힘이 들면은 이 상문을 내몰아내는 내모시는 역할을 할 때 이거를 많이 쓰거든. 우리 양밥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비방술로 이 돈은 옛날부터 이 씨알이 작잖아. 이렇게 씨알이 작은 거는 쉽게 말해서 많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상문이 따라들고 이렇게 많이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조를 쓰는 거거든. 조를 쓰는 거고 그 다음 이 김은 이제 퍼지지 말라고 한 곳에 모이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서남북에 던지면서 고시대를 할 거야. 그럼 우리가 간장을 쓰는 거는 옛날부터 시간장이 오래된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묵은 상문, 진 상문, 오래된 거, 그 다음에 옛날부터 이렇게 따라들고 묻어들던 상문을 막는데 쓰는 거고, 식초는 연기가 싫어해. 식초로 귀기가, 귀신이 이 새콤달콤하고 향신료가 나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청주 같은 경우에는 술을 따라서 이렇게 기운들이 우리가 술 먹으면 내정신이 없잖아. 맞아요. 그치? 그러면 그때 많이 타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저 술에다가 향기를 넣어서 귀신들이 따라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동서남북 비방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길거리에 빗대에 사자들 따라오지 말라고 조밥에 이렇게 해서 나물밥을 해가지고 상을 차려놓고 사자한테 비는 거야. 어찌됐든 또 상문이 든다. 소식을 들어도 상문이고 네. 너 신랑이 상문에 간다 해도 상문이고 네. 거기 주립에 또 걸릴 상문이고 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 이 상문에는 신축년에는 상문에는 절대로 가면 안 돼. 예. 어? 그래서 오늘날에 들었을 때 예. 어, 이 가정 명당에 예. 이 시가정 김씨 명당에 첫째로는 이제 맑고 깨끗해야 된다. 예. 상문에서 계속 치고 진을 치고 들어오니까 망안에도 또 상문에 갔다 오면 또 걸릴 거고 상문에 갔다 오면 또 걸릴 거고 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상문에 독법지게에 걸린 거를 닦아줄 테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란다. 예. 또다시 집안에 상문이 나거나 집안에 상문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친구 집이나 아는 사람 집이나 이쪽으로는 신랑이 간다 해도 막아야 돼. 네. 안 그러면 신랑이 사고살이 들어온다고. 네. 네, 이만큼 일러주고 상관실에 자상하시나. 예.
가지겠다. 이거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출발해라. 자, 이거 서서 이제 일곱 번을 단다. 크게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하나, 가라. 어떻게 해줄까? 전화 얘기해라. 내가 오고 싶은데 엄마는 몰라주고 내가 올 수가 없었다. 엄마한테 다 이야기해. 진짜로 오늘. 그래서 엄마 아이고. 매일 운다. 매일. 아빠한테도 애교도 부렸는데. 어, 맞아. 아빠도 몰라주고. 아빠한테 알아달라고 애교도 부르고. 아빠는 안 알아줘도 명선이가 알아준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엄마한테 밝은 기운 줘. 집안 청소하고 다 치워내고 그 다음 이사갈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 집에 왔다 갔다 아빠랑 애기 데리고 할머니 집에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네가 앞을 서서 문을 열어서 엄마 장사할 수 있도록 열어줘. 엄마한테 안 좋은 기운 네가 다 닦아내고 이렇게? 아 그럼 이렇게 닦아내고 머리도 닦아내고 아픈 데 닦아주고 여기 앞으로 앉으러 가서 닦아주고 애기랑도 닦아주고 애기 앉으러 닦아주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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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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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야 이거 뭐야? 돈, 어, 돈 주고 직업 주고 또 그다음 엄마 소원 선지시게. 우리 식구 아빠 엄마. 그럼. 엄마 지켜주고. 그래 지켜주는 신인데 지켜야지. 맞아. 이제 소원대로 해줄 거야. 알았어. 자, 자 인사하자. 저희 세 분 할까? 네, 이번 사례자는 이제 적살 우리가 적살이라고 부르는데 이 적살 동법 덩티라는 거는 상문지계, 동법지계의 상문주당살이 할아버지 때부터 들어왔던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지금 나이든 순서대로 간다지만 몇 년 상간에 가는 게 아니라 뭐 1, 2년 상간에도 가고 1년에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고 이렇게 집안에 사촌간에 대종간에 아니면은 사돈간에 겹사돈간에 이렇게 상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적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한 집의 손이라 그러죠. 우리가 귀신 뭔가 물건이나 음식이나 그 다음에 동쪽 방향이나 북쪽 방향에서 타고 들어온 어떤 나무나 흙 그 다음에 음식이나 옷 종류 물건 같은 것에 기탁이 돼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기다, 청기다, 황기다, 흑기다 이렇게 따라들면서 뜬기죠. 쉽게 말하면 상문조객에서 그 살이 따라 들어오면서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그리고 지금 당대까지 계속 이렇게 중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상문지계, 동법지계가 나면서부터 계속 사자상문이 계속 들어오고 이 집안의 모든 식구들한테 은호공론이 안 되고 가정 안에 화합이 안 되고 조상 안에 있었던 이 살들은 우리가 풀면 되는데 이 상문에서부터 계속 들어오면서 이 상문을 계속 끌고 가는 사자살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고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이런 기운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이 가정 안에서는 그런 살들 때문에
사자살이나 조객살, 상문, 지게, 동법지게 이런 것들로 계속 따라들면서 힘이 들었던 그런 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적살이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표적을 탁 받은 것 같아요. 삼신의 벌전으로 상문의 지게로 이렇게 탁 들어오면서 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삼신의 동법에서 벌써 사자가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건강하게는 태어났으나 어떤 몸의 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자라면서 틱 현상이나 아니면 손떨림, 눈떨림, 우리 흔히 말하는 짝짝이 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 집안에는 이 삼신의 동법지계에 상문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적살에 의해서 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마도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의 표적을 갖고 태어나게 됐고 저 아이가 틱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어떤 이런 상문 때문에 불안함, 그 다음에 표적이 되는 물건이나 음식, 그 다음 상문에 따라 들어와서 많이 놀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놀다가 위에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엄마가 소리를 확 지르는데 애기가 너무 깜짝이 놀라서 우리가 기가 막힌다 그러죠. 기가 충이 오면서 이런 틱 현상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례자는 첫 번째로는 이 사자가 줄을 놓고 다리를 놓는 이 지게를 빨리 끊어주는 게 이 세 식구들한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시료를 할 때 상문지게나 동법지게, 사자지게를 가장 잘 풀어내는 그런 현상으로 저희들이 이번 이 시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업양의 동자입니다. 업이라는 거는 사업이고 직업이고 영업으로 엄마가 우울했던 거를 이렇게 막아내고 집안 식구들을 지켜주는 업등이 동자인데 이게 이제 기운으로 들어와서 이 상문을 지금 거의 다 막아놓고 있던 것도 이 동자였고 이 엄마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보자 하는 것도 동자였고 저 아이를 지키는 것도 동자였는데 이 동자가 이 들어오면서부터 쉽게 말하면 자기한테 동자가 있다라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보이거나 들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몸으로 타고 들어오는데 이 타고 들어온 동자가 있기 때문에 저 아들내미 쉽게 말해서 저 자손한테 계속 엄마의 입장에서 상충을 놓고 서로가 싸움을 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자를 찾아줘서 이 동자가 아이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심신이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갖고 있는 이 우울감을 아이한테 표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양동자를 판단을 냈고 이 업양동자가 들어와서 시커 풀고 나면 이 가정 안에 재수기운, 운기 이걸 잘 조정을 해서 직업으로 이렇게 열어서 새 식구가 먹고 살게끔 기운 넣어주는 동자이기 때문에 신을 받거나 하는 동자는 아닙니다. 네, 이번 신축년에는 너무나 이제 흰소띠라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 무직한 소에 바치는 경우도 생기고 올 한 해는 반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3년 동안에는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상문을 보거나 듣거나 소식을 들어도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문의 소식을 듣고 예를 들어서 갔다 온 사이라도 반드시 상문을 이거를 퇴치를 해야 되는 평소 다른 집 같으면 괜찮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문이 계속 따라들고 사자가 따라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첫 번째로는 안 가는 게 좋고 갔다 왔다면 반드시 방서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물려내야 되고 그 문제만 아니라면 이 식구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몰랐던 것도 있고 하니까 기분 정말 지금 너무 홀가분해요. 답답한 것도 있었는데 조금 풀어질 것 같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한 번씩 그런 건 느끼긴 했었어요. 그냥 따질구리 한 개 먹고 싶고 그랬는데 그럴 때 아 이게 뭐지? 그냥 이게 뭐지? 그냥 했었는데 찾고 보니까 저한테 그런 업양 동자가 있었다는 거 이제는 알아줘야죠. 세 식구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진짜 찾아뵈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선생님 아니었으면 제가 정말 어떻게 제가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감사 진짜 뭐 감사라는 말로 정말 표현이 안 되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제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